전남에서 형편이 여의치 않고 또 몸이 불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장애인 부부들이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. 가족은 물론 지역의 장애인들도 한자리에 모여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.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. 결혼식을 앞두고 하얀 웨딩드레스를 차려입은 이예승 씨. 설레는 마음을 안고 웨딩 촬영에 임합니다.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. 턱시도를 차려입은 새 신랑도 긴장된 모습입니다. 완도 청해진 스포츠센터에서 전남 지역 장애인 부부를 위한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. 이 씨는 대학생 때 의료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지면서 경증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. 대학생 시절 만난 남편과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. 부부로 살아온 지 27년 만에 올리는 늦은 결혼식이지만 두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습니다. 이렇게 좋은 행사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. 저희가 이렇게 웨딩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웨딩하는 게 제일 좀 기대돼요. 그 27년 전 그날을 어느 만큼 생각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.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그날의 그 기분, 그 느낌을 생각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. 전남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해 합동 결혼식을 열고 있습니다. 대부분 몸이 불편하고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못 올리다가 이번 합동 결혼식을 통해 다시 부부로 거듭났습니다. 23회를 맞은 올해는 7커플이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. 우리 장애인들이 결혼식을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, 꽤. 근데 이분들이 찾아서 오시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나올 용기가 없어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이들. 사랑의 힘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부부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응원합니다. 헬로 TV 뉴스 장혜원입니다.